안녕. 웰컴 투 마이 버스데이 파티. 오늘 저의 생일 파티 오신 제로스 모든 환영합니다. 오늘 태어나서 가장 많이 축하받은 것 같아요. 다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How's it going, everyone? It's my first time having a solo life. Kinda nervous. But I guess it's gonna be fun. 이제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제로스랑 보내고 싶어서 파티 준비해봤어요. 제 생일을 맞아서 제로스 분들이 궁금했던 질문에 대답해드릴게요. 와우. 지금 뭐가 있어요? 와. 새가 너무 신는데? 이제 집은 니키의 생일 소원이 궁금해요. 저 사실 이번에 소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두 개 풀어요. 첫 번째 소원, 우리 Zero Base One. I want Zero Base One to get to the top for the new generation. And the second wish, 두 번째 소원, I want all the zeros to have a lucky year this year. Okay, 다음 질문. This one? 재미없다. Yes. Next one. 아, 8시. 어제 8시 멤버들이 축하했잖아요. 생일을 가장 먼저 축하해준 멤버는 누구예요? 아, 이거 사실 모든 같이 축하드리겠어요. 저의 어제 작은 서프라이즈 저한테 준비했어요. 일을 할 때 갑자기 다 모여서 해피 버스데이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살짝 서프라이즈. 근데 리키 도둑해서 이미 예상이 했어요.
아쉬운지만 더 많이 답변을 해주고 싶은데 멤버들한테 소문이 왔어. 저랑 같이 확인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무리를 데이키의 선물을 들고 저희가 왔습니다. Yeah, 네. 우리 김규빈 씨, 한빈 씨 멤버들을 대표해서 첫째 빈이랑 둘째 빈이가 데이키한테 선물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처음 한 명만 라이브 이렇게 했는데 좀 긴장했는데 지금 다 왔어. 편하지? 편했어요. 편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리키의 선물 다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펼쳐놔 볼까요? 좋습니다. 기빈 오늘 패션 왜 이래? 너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 땡큐. 근데 제로즈 분들하고 하는 처음 생일 파티라서 약간 감격스럽지 않아요? 네, 너무 기뻤어요. 오, 선물 되게 큰 것도 되게 많은데? 와우. 제가 좀 무거운데요, 이거는? 이거 제일 무거운데. 편지도 하나씩 다 있어. 아, 이거 다 멤버들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which one is which? Which one is from which member? 아,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제로즈 분들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뭔가 좀 저는 좀 부럽네요, 사실. 아, 나중에 제 생일 때도 이렇게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즈 분들 무조건 함께 해주실 거야 앞으로. 그럼 지금 마치게 열었어? 여기 무슨 선물인지 모르지? 이렇게. 대체 모를 것 같긴 하다. 근데 저도 형도 처음 보지 않아요? 이거 너네 이거 준비 시간 있어요? 저 모르겠는데. 방법이 있지. 이렇게 서프라이즈 아는 척하면서 모른다니까요. 되게 똑똑해. 맞지. 그러면 일단 선물을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까요? 저 이것은 낼게요. 이거 색깔 좀 잘 맞아요. 너무 멋있네. 색깔 진짜 좋아요. 아, 리키 스타일이야? 실버. 와, 오. 블링. 오케이. 궁금해. 제 선물이 뭔지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게 어딘지 모르겠어. 네. 네. 생수 아니야, 생수? 와우. 오! 텀블러인데요? 텀블러. 이거를 규빈이가 한번 읽어봐. 아, 네. 편지가 일단 앞 표지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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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투. 이 땡큐. 아, 리키한테 주는데 땡큐. 아, 태어나줘서 고맙다. 아, 그런 아, 의미네. 태어나줘서 땡큐. 맞아. 아, 감동 받았어요. 만 19세 축하해, 투 리키. 회사에 있었을 때부터면은 유추가 가능하네. 일단 좀 많이 줄어들었죠. 있었을 때부터 프로그램 했고 지금 같이 제로 베이스원 될 때까지 너의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뿌듯했어. 와. 앞으로도 같이 팀으로 재밌게 걸어나가자. 우리 러블리 리키가 항상 예쁘니까 더 성숙해지면 월드와이드 슈퍼스타가 될 거야. 와. 그리고 A가 뭐지? 아, 이건 준 선물. 아, 믹서기. 아, 믹서기야? 텀블러가 아니야? 텀블러가 아니네. 오. 텀블러 겸 믹서기인가 보네. 우와, 아 여기 포트도 있어요. 잘 준비했어요. 야, 이건 좀 신기하다. 와. 숙소에서 되게 잘 쓰겠다. 네, 와, 이건 좀 신기하다. 와. 응. 하이테크. 리키가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어디에요? 딸기 우유 좋아해서 항상 배달시켜요. 신선한 딸기로 믹서하고 우유랑 섞어서 직접 딸기 라떼 만들기. 아마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왠지 알 것 같아.
굉장히 정석대로 잘 썼네요. 근데 지금 제로즈 분들이 댓글로 귀엽다 사랑한다라고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사랑해요. 일단 첫 번째 선물은 믹서기였네요. 이건 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와. 좀 이건 신기하다. 이거 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놔? 네. 집 가서 또 이거. 그냥 틀리는데. 우리 러블리 리키. 아. 아 러블리 리키야. 러블리 리키. 이따가 좀 만나자. 근데 이 선물들의 특징이 뭔가 우리 리키가 영앤리치 토렌 핸섬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희가 정하는데 좀 힘들었던 게 리키가 없는 게 뭘까? 를 생각하면서 골랐기 때문에 맞아. 이거 없지 리키. 이런 선물들밖에 없을 거야. 사실 지금까지 저 텀블러도 없어. 저 한 선. 오 불도 들어와. 그 여기 여기에 이제 뭐냐 선물을 준 이유도 있잖아. 그렇죠. 제로즈분들도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요?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제로즈분들도 한번 맞춰볼까? 이거를 누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왜 줬을까? 라고 궁금해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 포인트 중 하나죠. 그쵸. 네. 오케이 넥스트 원 골라. 넥스트 원 넥스트 원 이거? 이거? 헤헤이 이제 선물 진짜 많다. 멤버가 많네. 이거는 형이 읽어줄게. 네. 오! 와 디테일. 두 번째 너무 예쁜데. 이게 아이돌 쓰고 있어요. 아 두 번째는 여기 Congratulation 이렇게 적게. 와. 축하해 리키. 자 읽어줘볼게요. To Ricky. 리키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같이 데뷔했으니까 더 친해지자.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리키는 오늘 생일이에요. 그리고 선물은 머그컵. 본인만의 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스타일은 있는데 컵은 없는. 이런 다들 잘 알았는데. 근데 너무 럭셔리하자. 아, 네. 럭셔리하다. 저 보자마자 좀 조금 부러웠어 이건. 어 방금 그 리키 없는 거 찾아야 돼. 근데 다 잘 찾아왔는데. 그치. 저 확실해 컵 그리고 이거 없는데. 그쵸, 제로 베이스 원의 센스. 와. 이렇게. 어 이거 리키라서 R. 뭐 근데 이거 자체 제작인가? 이건 좀 진짜 이건 좀 탐나는데. 오. 어. Zeros which one wins? 다 좋아요. 안 되겠다. 나는 다음 선물. 자, 다음은 어떤 거? 리키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 선물. 큰 거. 어. 큰 거? 이건 진짜 정석적인 선물 상자 같이 생겼는데요? 그게 뭔가 빨간 리본도 있고. 와우 빨간 이렇게 빨간색 좋아하지? 어? 오버미? 끝낼 수 쏘리? 자 선물 상자. 오!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는 킬링파스. 이거 나중에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최대한 나중에 공개. Over me 보다 더 세. 이거 최대한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좋아. 일단 마지막으로 주는 거. 왜 저한테 주시죠? 어디에 다음. 이거 완전 킬링파트였어요 이거는. 그럼 이건 마지막 선물 저. 어 오케이. 이거 뭔가 더 이거 킬링파트. 어? 오 이렇게 뭐 같아 이거. 한번. 오 이거 이미 마침. 뭔데? 오. I can even I can already tell what it is. 한번 슬리퍼. 이거 진짜 필요해요. 와. 진짜. 어. 와. 이 사람 진짜 좋아. 잘 알아. 아, 완전 굿 센스야? Yeah. 완전 굿 센스야? 팝콘? 팝콘. 팝콘? 팝콘? 팝콘. 뭐지? 오! 야, 심지어 너 사이즈야, 이거. 우와. 와. 우와. 뭐지? 이렇게 발 이렇게 커? 저 발 사이즈 여러분 궁금해요? 어, 한번 맞춰 봐요. 아니, 야 근데 발 우와. 사이즈 이렇게 보여? 댓글?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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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발 사이즈 공개해요. 그 아이. 바로 45입니다. 45? 240 한국 그 사이즈를 상으로는 너무 귀여운데 여기 G O O D good good
편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와. 편. 야, 야, 근데 이거 뭔가 파는 거 같은 아닌가? 어, 이것도 다 이게 이런 거 그런 게 가능한가? 근데 이거 너무 불신하다. 어, 한번 읽어볼까? 네. 누가 좀 편지가 왔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이것도 너무 범위가 좁아지는데요, 이거? 리키 형. 아, 딱 보면. 그러네. 생일 축하하고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재밌게 대화해요. 축하해요. 실내용 슬리퍼. 실내에서 실내화 신는 걸 좋아하는데 아직 없어서 사주고 싶다. 오. 이거는 완전 센스쟁이네. 고마워. 근데 리키가 진짜 슬리퍼 없다고 많이 말했었어요. 진짜? 네. 슬리퍼 그리고 텀블러 진짜 항상 잃어버렸어. 항상 잃어버렸지. 근데 이거 두개 진짜 평생 안 잃어버려. 오. 슬리퍼는 진짜 좋아. 나. 뭔가 잘 어울리네. 약간 금 이런 색깔이. 뭔가 딱 느낄 거. 진짜요? 뭔가 잘 어울려. 아니 이거 약간 이런 것도 러블리키 그런 상징하는 캐릭터 같은 뭔가. 러블리하긴 하네요. 러블리하지. 오케이. 완전 귀엽네. 어 그러면 다음 선물 이렇게 어떤 거? 넥스트 프레젠토. 넥스트 프레젠토. 여기 아기 아기자기하게. 오케이. 어 좋은. 완전 핫핑크인데 이거. 어 이거 한번 추측을 해볼까? 이거요? 어 반지? 아니면 귀걸이? 오. 반지 귀걸이? 어. 근데 핫핑크야. 뭔가 나는 비누? 아닌가? 뭐지? 핫핑크. 그러니까 리키 물건 중에 핫핑크가 없지 않아요? 하나도. 어. 그치? 맞네. 그치? 오. 뭘까? 핫핑크가 일단 편지 먼저 읽어. 일단 편지 한번 짜라. 리키 생일 축하하고 항상 사랑한다. 어 말투부터가 약간 가위였는데요. 완전.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든 시간도 버텼으니까 바보가 되지 않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서 멋지게 활동하자. 바보가 되지 않게? 바보가 되지 않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서 멋지게 활동하자. 많이 많이 사랑해. Your present? Sorry, I forgot. 아. 바로 잡았지? 근데 이게 문장 첫 단어들만 보면 리키 너무 바보네. 아. 핫핑크색 액세서리예요. 오 진짜. 아빌아 빌드업이었네. 아니 네가. 근데 저 진짜 지금 귀걸이 아니면 반지 너무 필요해요. 핫핑크색 액세서리. 잠깐만. 리키 평소에 자신만의 스타일 있어서 only black color만 거지. Only black color. Only black color. Only black color. Only black. 그래서 핫핑크 색깔 물건 없어요. 핫핑 색깔 물건 아예 없어요. 진짜? 이거. 이거만 핫핑 줄 알았어. 안 해도 핫핑. 아, 모르지 그거는. 오, 근데 일단 요거는 되게 오. 오. 너무 예쁜데? 뭐지? Oh, your present. 한번. Sorry, I forgot. 아니 설마 안 해 아무것도. 오, 아, this is present. 몰라. 아, 이게 한번 보자. 내가 어떻게 알아?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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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 오늘 의상에 딱이야. 어 이거 잠시만. 이거 야, 이거 열어서 이렇게 보여줘. 잠시만. 네가 새로운 캠이 팔 생겼어. 나도 이상해. Are you guys ready? Three, two, one. 따따라나. 이거 그 이거 그 뭐지 반지 샀던 그거 아니야? 캔디에 들어 있는 거. 잠깐만 그럼 이거 기린 씨가 한번 끼워줘 볼까요? 아 이거 제가요? 와, 어 조심해서 빼줘야 돼. 이거 아주 아 맞다. 아주 중요한 액세서리. 확실해. 기가 앞으로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오 반지 조절도 가능하네. 아 근데 이거 와우. 와우. 진짜 여동생도 안 가고. 아니 this is fashion. You need to try new things. 오케이 오케이. New things 해야 돼. 자 리키 해피 버스데이. 어.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반지가. 아, 에치. 아, 됐다. It is not my birthday. I will punch someone. 왜 이렇게 더 이거 씻을 때도 끼고 씻어야. 아, 뭐라는 거야? 씻을 때도 끼고 씻어야. 아, 미안해. 미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난 이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지금까지. 설마 여러분, 데뷔 앨범 뮤직비디오 볼 때 이건. 나오면 어떡해요? 와, 근데 이거 디테일 봐.
완전 디테일이에요 이거는. 방에 무드등 없잖아요. 그 껴놓고 아. 자기 전에 약간 무드 필요할 때 이렇게 딱 해놓고. 아 좋다. 아, 뭐, 무리 안 할게요. 죄송해요. 이거 뭔가 이렇게 필요해요. Hi, nice to meet you. Sorry. 그럼 이거 어때요? 이게 좀 비슷한. 오케이. 방금 말 나온 거. 잠깐만 내가 이거다. 나 지금 기억 삭제했어. 누가 이거지? 주빈이 이거. 아 제가 이거요. Zero Base One 멤버들이 진짜 imagination 좀 괜찮은데? 아주 아이디어 뱅크들이 많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진짜로. Wait for the next. 이거 딱 그 타이밍? 참 많이 빠르게 먹어. 아직 안 돼. 이거 읽고 편지 먼저 읽겠습니다. 큰 거 온다.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To Ricky, 네가 오늘 태어났기에 GB1 그리고 나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맙고 그만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이 너에게 조금 힘들어도 이젠 모두가 너, 네 편이니까 걱정 말고 와. 전진하자. 오키? 와 진짜 잘. 이제 리키 잠깐만 이거 뭔지 한번 우리가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잖아. 어 여러분 리키 완전 이렇게 딱 이렇게 리키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 처음 알았을 때 저 그 큰 취미. 취미. 나도 리키의 이 취미를 보고 리키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 생각보다 많이 러블리키구나. 완전 러블리하죠 이거는. 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완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잘 맞췄어요? 아니 그 얘기가 참여하셨습니다. 들어오고만 계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키가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리키 한번 언박싱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직접 보여드려줘. 와우 제일 마음에 들지? 너무 귀여운데 근데? 예예 리키 가끔 마음의 진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Oh my baby 이렇게 보들보들 촉감이 이거 이렇게 하고 들고 다녀야 돼 알지? 이거 한 손으로 들면 안 돼 뭔가 이렇게 가슴에 뿜뿜 이렇게 담겨줘 You guys remember this? Second, 두 번째 This is my hobby, diary 꾸미기 저는 매일 일기 써요 근데 이런 일기 아니에요 이게 답이 일기장인데 GB1 활동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록해서 나중에 봤을 때 수많은 좋은 기억들이 담겨있으면 좋겠어서 아~ 라고 아 재배원 활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기록하고 아 그치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이제 또 나중에 돌아보면 추억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하루하루 이렇게 잘 적어달라는 그런 재배원에 멤버 중 한 분이 선물을 해주셨네요. 나중에 읽으면 재밌잖아요, 이런 거. 마지막에 인큐 이게 좀 누군지 누군지 딱 저 정장이 필요하네요. 네. 이렇게 이거 그래서 지금 가슴에 품고 라이브 진행 여기다 넣었네. 너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뭐라 이렇게 이렇게 취향 공개. 너무 좋다 근데. 그럼 이거 반지에 이어서 완전 좋은 거 같아 난. 와. 너무 귀여워. 나 이거 이런 거 태어났어. 아 리키 그림일기도 아 아니구나. 죄송해요. 자 리키 그러면 이거를 좋아하는 걸 안고 다음 선물 한번 골라볼까요? 알아줘. 아 이거 우리 제로베이스 원 멤버들이 주면 돼. 자 다음 선물은 어떤 거 골라줘. 이거. 실수만 바로 이거. 바로 이거. 선생님 내가 입어줄게요. 야. 다음 선물 뭘까? 오오오오 뭔가 조금 비싸 보이는데 오 이거는 이건 완전 이건 완전 심플하고 심플 이거 좋은데요 심플하고 심플 오 우와 잠시만 그러면 잠깐 와우 I appreciate 이거 제가 영어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알겠어. 불안하구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할게요. To Ricky. Ricky, you are officially 20. You are still a baby to me, mo. But now that you are 20, I will consider you as a cool kid. 하하. 아주 따라야겠어. 무조건 유진 씨. I hope you stay healthy every day and enjoy your daily boba meals.
We always have your back, so don't stress and enjoy life. 와. 자, 귀여운 피어싱과 젓가락. 리키는 귀여운 스타일 피어싱 없는데 엄청 감정 매력일 것 같아요. 젓가락은 리키가 매일 사용해서 개인 젓가락이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와, 이거 젓가락 너무 탐나는데? 와, 매튜 확실히 센스 있네. 아, 벌써 나온 거야? 결과가 확실하네. 귀여워. 이거 진짜 오, 맞네. 우와. 이거 쏙쏙 가져가. 근데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는. 이거 해도 돼요? 뭔가 해도 돼. 저 숙소 하지 말라고. 숙소 큰 의자 하나 필요해요. 이거 형이 미안해. 제발 미안해. 미안해. 혹시 책상도 가능해요? 그냥 가만히 빨리. 와. 야, 근데 이거 완전 이게 잘 쓸게요. 오늘 리키 데이니까. 아, 오케이. 리키 데이보다 맞다. 어? 리키 이거 좋은데? 이거 가까이 이렇게 해 봐. 고양이랑 뭔가 그런 귀걸이인가? 근데 이건 완전 진짜 반전 매력일 것 같아. 이 파란색 이게. 와우. 그렇게. 지금 끼자. 어. 아, 근데 나 이런 거 무서워서 못해. 좀 손 떨려. 땡큐. 오케이. 이거는 우리 숙소 가서 한번 껴보도록 하고 제료자 분들이 남은 선물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 예. Yeah.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뭔가 크잖아 이거는. 이거 마지막에 할까? 네. 자, 다음. 자, 이번에 제발 영어로 안 써있게. 자. 오, 되게 귀엽게 써주셨네요. 읽어줄게. 같이 보낸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리키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가끔 엉뚱한 리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다. 해피 버스데이 리키. 앞으로도 현미 음료수 잘 먹을게. 현미 음료수가 뭐지? 두피 쿨링 스프레이, 두피 보세. 리키의 머리는 항상 멋지게 세팅되어 있지만 앞으로 두피 건강을 더 신경 써야 오래오래 리키가 하고 싶은 머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네. 진짜 센스 있는 사람이네. 누구지? 누구지? 와, 제로베이스원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와, 근데 형이 말하는데 진짜 형이 말하는 것처럼. 그치, 내가 말하는 와, 이 선물 준 사람 진짜 참된 리더 같고 참 좋은 사람. 그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작은 TMI. 우리 제로베이스 원 컨펌 받고 말하는 거. 나도 TMI면 아, 아니, TMI 아니에요. 그냥 fun fact. 한 명 그 홍미 음료수 너무 좋아해요. 아, 뭐. 현미 음료수. 홍미차. 홍미차. 홍미. 아. 이거 우리 한미 형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제가 선물 준 건 아직 모르고. 그렇죠. 누가 줬을지 모르지만 참된 리더가 준 것 같은 느낌만 있어요. 그래요? 오늘부터 써야겠다.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오, 오! 우와! 이런 게. 아, 토닉이라네요. 저도 뭔지 모르지만 일단. 자, 잘 어떻게 한번. 이거? 아, 스프레이. 아, 이게 그런 거 보다. 쿨링 스프레이. 스프레이하고 이런 거 많으니까 머리가 스트레스. 두피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센스가 있긴 하네요. 아, 네. 자, 이거 마지막 선물! 대망의 마지막 선물! 이거 누가... 진짜 크죠, 이거는? 이건 그러면 한민이 형 특히 네. 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볼까요? 오! 똑똑한데? 그쵸? 어, 그러면 완전 똑똑같죠? 우리 한번 할게요. 엥? 엥? 어? 이 기가? 어, 오케이. 이게 뭐지? 나 왜 불안하지? 오! 이 기가 좋을까? 그 앞에만 따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있어요. 리키가 재미있게. 우와! 어, 이거 왜 내가 갖고 싶지? 이거 완전 한빈이 형인데요? 이거 완전, 어? 완전 이거 맞네요, 완전히. 어, 오, 네네네. 오! 이게 위기한 변신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스토리. 이제 봐. 이거 완전 피규어예요. 약간. 우와. 리키가 와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상한 소리 안 할게요. 자, 리키가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 오케이. 자, 이거 제료자분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형의 스물 번째 생일을 정말 축하하고 멋있는 것만
먹을까요? 앞으로도 매일 생일처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요. 오늘부터 섹시 리키 X 러블 리키 O 더 좋아요. 저는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가지고 놀 만한 연령대가 우리 한 명밖에 아 우리 베이비 네 완전 아. 베이비 유진 어? 그 정 어? 어 근데 뭔가 바꾼 텐데 어? 근데 규빈이가 이거 형 같다고 했잖아 아홉 명이에요 아, 어? 너구리 어? 토끼 우와 햄스터 오리 에? 오, 이거 누구예요? 오리가 어? 테레 테레 형 테레 오 자, 잠시만요 우와 랩, 의미 너무 좋네 아니야? 어 이거 유진 토끼 한빈이 형 진짜 이거요? 어 아니 판다 이거 그 뭐 뭐시기 하우 형? 어 하우 형 토끼가 유진이 어 이 친구는 뭐지? 여우인가? 여우? 여우 리키? 아 이게 리키 같이 생겼는데? 어 아닌가? 뭐지? 아,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 편지 봐봐 방탈출하는 건지 당연히 안 받아봤을 것 같아서 선물해주고 싶었다는데 와, 어 근데 그럼 우리랑 닮은 오 완전 세계관이네 누구야? 완전 누구야? 누구지? 뭔가 아니 딱 느낌이 왔어 어 근데 저만 사이즈가 왜 이러죠? 놀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렇게까지 좋은 센스 어. 그래서 유진이 일단데 아마 박건욱 같아요 건욱이 센스 아주 건욱이 센스 진짜 좋아요 건욱이 센스 근데 오늘 약간 이벤트 같은 게 있어 오늘 라이브가 끝나면 어떤 선물을 누가 줬는지 딱 자정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되시죠?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아, 네 아쉽게도 유키가 준비한 제로주 분들과의 생일 파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진짜요? 네 진.. 그래요? 네 거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 네 어. 멤버들 어. 축하 많이 받고 어 마음에 드는 선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너무 잘 생각했어요. 그럼 규빈이 형 저는 잠깐 빠져볼까요? 바와이 저희는 이만 이만 이따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제가 잘 몰라요. 바와이 그럼 바이바이. 이렇게 누려 누려. 저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해서 이 순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우리 포토 타임 해도 괜찮죠? 여러분 포토 타임 하고 싶어? 오, 땡큐. 작은데? 여러분 방금 그 큰 소리 들었어요? 우리 여기 그 멋있는 웨이트리스 방금 떨어졌어요 너무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아 잘못했어요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Are you guys ready? 3, 2, 1 Hey 어? 이렇게 썼는데 거기 엉덩이에 있는 일기장 대충 넣는 거 없을 것 같아 오케이 Next corner 조심히 가요. Don't fall again. Oh, okay, okay. Like, you're being... yeah. oh. 다음 우리 제로스랑 같이 찍고 싶은 거 우리 제로스 같이 생기는 flower.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오케이. 이건 정말 특별한 코너죠? 어 이거 뭐야? 이거 너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야. 어. 안에 있는 멘트 몇 개 읽어드려도 좋으실 것 같아. 리드. 알았어. 아 저는 섹시 그 자체예요. MBTI 오늘 HBD 하트. HBD가 뭐예요? HBD 아 기빈 용어 좀 공부해. 리키 너무 멋있는데 리키 사사사 사랑하고 싶어. 여기 이렇게 썼어. 정서를 잘 표현해서 읽었네 방금. 한 번 더 사랑해요. 리키 저거 한 번만 더 읽어줘. 사사사사사사. 아 리키 너무 멋있는데 리키 사사사 사랑하고 싶어. 저도 사사사 사랑하고 싶어요. 잘한다. 리키 해피 버스데이. 축하. 오 이쁘게 떨어지는데? 어 그래요? 어 그럼 뒤에다 놓지 말고. 오. 들어 들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아 미안. 원만한 진행을 위해. 원. 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오스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일단 큐빙은 한미 형 아웃. 우리 Let's take some time with only us. 제로스 오늘 오 오케이 다시 땡큐 센스 아주 좋아요. 컷 카트 다시. 제로스 오늘 제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요.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많이 응원과 축하 메시지를 봤는데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20살, 20번째 생일을 이렇게 잊지 못할 경험으로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나이에 앞자리가 바꾸는 날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오스 분들과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생일을 이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생일을 저의 같이 즐기고 행복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제로스 분들이 보내주시는 만큼의 사랑 그 이상으로 보답드리는 리키가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네가 많이 아낀다. 사랑해.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한빈이 큐빈이 자 우리 리키 생일 축하하고 리키씨 아주 축하해요. 많이 축하하고. 어 리키 근데 오늘이 그 무슨 특별한 날인 걸로 형이 알고 있거든. 아 맞다 여러분 이거 알죠? 오늘 저 생일밖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중국에서 May 20 그거 이금용 520 이거 오 드리면 I love you 같아. 오
와이닝 와이니. 오, 진짜 특별해. 오늘 진짜 사랑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태어나서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의미 있는 날이에요. 와이니. 오, 와이니. 이렇게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남은 축하는 숙소 가서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들어주면 안녕. 빠빠이. 같이 이겨야 돼요. 빠빠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빠빠이. 와이니. 빠빠이. 와이니. 안녕. 빠빠이. 컷.